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마가 좀 지루해진다 그죠? 비가 와도 와도 너무 오니까 좀 지루한 면이 있는 장마 시즌 가운데서도 이렇게 건강하고 예쁘게 지내주는 우리 베란다 속 아이들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장마를 안 타는 아이들이라고 볼수 있죠. 요 아이 연잎 베고니아예요. 뒷모습이 참 예쁘죠? 털이 또 뽀송뽀송 나기도 하고, 요 롱분이에요. 다육이 롱분인데 이렇게 예뻐요. 잎도 깨끗하고, 그래서 잎꽂이도 하고 또 해서 또 개체수를 하나 늘려놨는데 예쁜 것 같아요. 장마라고 막 거미줄이 줄을 쳤어요. 그래서 안 걷었어요. 이 창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모기 들어오다가 걸려라 하고 안 걷었습니다. 일부러. 이 아이는 신밧드라는 아이예요. 참 예쁘죠. 깨끗하니 저희 집에 와서 많이 자랐어요. 또이 아이는 아야 아야. 삽목도 참잘 되고, 여기 보세요. 잎맥이 참 선명하고 이쁜 것 같아요. 요즘 얘이꽃 보면 참 기분이 좋아요.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라고 하는데 우리 집에 온지 오래 안 됐어요. 제가 이 색감이 참 예쁘더라고요. 근데 떨어지긴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이 아이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색감도 예쁘고 나름대로 굉장히 여리여리하게 해서 저희 집에 왔는데 한달 정도 됐을까요? 엄청 더울 때 왔잖아요. 근데 자리 잘 잡고 이렇게 꽃을 계속적으로 여리여리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요 연잎 베고니아 제가 포기 나누게 해서 이렇게 또 심어놨는데 우리 구독자님께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또이 목베고니아 꽃이 굉장히 예쁘죠. 요 아이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큰 분에 심어서 정원에 갖다 놓기도 했지만 굉장히 새순이 이렇게 많이 나요. 잘라서 그냥 상트에 쭉 꽂아 놓으면 이렇게 또 금방 이렇게 예쁘게 되거든요. 키워볼 만하죠. 보세요. 여기 또 테이크아웃 컵에 이렇게 꽂아서 키우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옆에 새순이 다 났잖아요. 이렇게 한 줄기에서 쪽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옆에서 또 새순이 이렇게 나와요. 요즘 또 꽃이 피기 시작해서 또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그죠? 꽃이 너무 예뻐요. 예쁘고 또 색감도 은은하니 예쁘답니다. 꽃이 계속적으로 피워져서 예쁜 목베고니아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별베고니아라고 합니다. 옆에 새순이 보세요. 너무 귀엽죠? 어머나, 이거 보세요. 옆에서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뿌리에서. 그러니까 또 포기가 늘어나겠죠. 제가 줄기들을 뚝뚝 잘라서 지금 물꽂이를 해놨거든요. 이별 베고니아는 제가 물꽂이를 안 해봤지만 생생한 잎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또 꽂아놨거든요. 이렇게 물을 가득 담지 않고 밑에 끝부분만 이렇게 담기게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연잎 베고니아를 이렇게 해서 키운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일전에 제가 보여드린 적 있는데 잎이 엄청 컸죠? 많이 컸어요. 잎좀 보세요. 하늘하늘하니 이잎 하나 있죠? 이 이파리 하나를 정말 연잎 같죠? 같은 그 하나를 이렇게 꽂아놨어요. 그래서 뿌리가 나고 뿌리 그 시작되는 부분에서 또 이렇게 새순이 새 얼굴들이 많이 나왔어요. 몇 개나 나왔는지 옆에 보이죠? 새순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이런 재미가 있는 베고니아랍니다. 입꽂이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신기하고. 그리고 이 아이 좀 보세요. 이 아이 이름을 제가 찾아놨었는데 이름 안 적어놨는데 이거 키가 30cm는 돼요. 이 아이 여리여리한 아이 제가 데리고 와서 지인 구독자 겸 동생이 저에게 준 거예요. 외목대로 이렇게 키웠는데 밑에 또 새순이 나기도 했고 제가 또 순지기 이렇게 잘라서 수영 잡으면서 이렇게 밑에 옆에 꽂아놨거든요. 두개 꽂아놨더니 또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잎 베고니아 보내줄 때 같이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예뻐요. 이것도 지금 꽃이 시작됐습니다. 요, 그죠? 요렇게 시작이 된답니다. 요, 오늘 소요화제 같아요. 이름표 없이 왔는데 제가 소요화제라고 이름표를 찾아서 붙여놨는데 요 아이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주신 분들 이렇게 소식 전하면 기분이 좋겠죠. 잘 자라고 있으니까요. 이 마큘라타라고 하는 잎이 굉장히 넓적넓적해요, 이 아이는. 이 아이도 저희 집에 업둥이에요. 근데 이게 또 옆밑에 보이죠? 새순이 이렇게 나고 있어요. 또 새순이 하나 나서 이렇게 키가 쑥 자랐고요. 이 베고니아들이 정말 너무 예쁘게 잘 자라주는 것 같아요. 이 아이도 보세요. 제가 잘라서 심어놨더니 또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요 아야라는 아이가 굉장히 잎이 예뻐요. 예쁘고 또 쑥쑥 잘 자라고. 예쁘잖아요. 색감도 예쁘죠? 그리고 요즘 싹스름이 굉장히 잘 돼요. 바깥에 이렇게 끝에다가 내놨거든요. 싹스름 저기 끝에 보이죠? 이렇게 반 그늘 정도면 굉장히 좋아요. 이 싹스름들이 외대로 키우고 있고요. 이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는 비다 먹고 있는 우리 이 거리대 다육이들. 아이고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건강하게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라들은 통풍 잘 되는 밖에 두면 정말 싱싱해요. 근데 실내에서는 좀 빼들빼들 힘이 없어요. 오랜만에 박지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이 박지란은 키워볼 만한 키우는 맛이 있는 그런 아이예요. 정말 대품 됐죠? 그리고 제가 호야 부자가 됐는데요. 호야 이거 분리 독립을 시켰거든요. 너무 복잡해서. 여기 높은 곳에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천장하고 가깝죠. 여기 너무 복잡해서 이 아이한테서 제가 빼서 넣어놨고요. 제가 기쁘게 베란다를 들어오는 또한 가지 이유가 이 꽃이에요. 얼마나 이꽃 보고 얼마나 행복한지요. 정말 행복합니다. 이 아이가 통통하게 꽃보를 부풀려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예쁘죠. 호야 꽃 보는 게 정말 힘든데 얘가 또 꽃을 보여줘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길게 어디까지 저기 끝까지 가고 있는 저 이놈은 꽃을 안 보여주고 잎만 예쁘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트호야 이쁘게 잘 자라고 있고요. 여기 또 끝에 새순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또 하트 러브체인을 보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스킨이랑 같이 있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제가 러브체인은 삽목하는 영상도 여러 번, 몇번 찍었죠. 삽목도 많이 하고, 당근마켓에 내보내기도 하고, 나눔도 하고 했는데요. 러브체인만큼 또 베란다에서 잘 되는 아이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수백 개의 러브체인 하트를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감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